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아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빌 게이츠와 백신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빌 게이츠가 관련된 이 도네이션, 그러니까 자선이겠죠? 그 도네이션이 도대체, 정말로 순수한 목적으로 도네이션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주 전에 제가 뉴욕타임즈를 보다가,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 간에 그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기업가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그 나빠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이 도네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흥미로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도네이션에 대한 의미를 좀 새롭게 보게 되는 뭐 좋은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좀안 좋은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해서 허둥대는 미국의 이 지방 정부들, 중앙 정부들이 지금 중국의 엘리트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 또 반대로 중국의 엘리트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은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그 비행기가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LA 공항에 중국에서 실려온 그 의료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역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기사는 홍콩발로 써진 기사인데 지금 그 문제는, 미국이 이제 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환자들 또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보호장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지만, 상당히 그큰 장애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워싱턴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적대심, 적대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이,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빅스테이크를 가진 사람들, 빅스테이크라 그러면 이해관계, 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든 또는 회사이든 간에, 이, 뭐라 그럴까,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벌어진 것을 좁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도 현재 그, 중국이 처해 있는 그 이미지, 나쁜 이미지. 그러니까,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근원지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나쁜 평, 그것을 팔리시 한다는 건 우리 구두 닦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일종의 세탁하는 거죠.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그 주되게 거론되는 사람들이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 잭 마하고 조셉 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그이 알리바바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세일스포스라는 회사의 마크 베니오프 CE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시티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인베스트 회사 투자 회사의 CEO인 그 이첸 쟁, 그러니까 장씨 같아요. 그런 네 사람이 이제 두드러지게 여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이 시티 캐피탈의 이첸 쟁 같은 사람은 실제로 이 발병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보호 장비를 제조하는 그 계열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그 장비를 생산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 딸이 그 예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약만 개의 마스크하고, 40개의 그 프로텍티브 가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보호, 가운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큰 대기업이 그 마스크 만장 주고 가운 40장 준걸 가지고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기사를 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야, 그 정도는 나도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가지고도 이 딸이 다니는 학교의 조교수인 헨리 잉이라는 사람은 이분도 아마 중국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비즈니스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기업이 가지는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만들고 있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뭐 3M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거 하고 보면 너무나 허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이것이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사업의 기회로 사용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타주의, 알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좋게 하는 게 이타주의자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남을 좋게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호 이타주의.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그 반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 하나에도 어떤 식으로 써놨냐면 트럼프 administration has blamed China.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성과를 비난하는 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 확산이 중국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뭐 어떤 것이 진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발원지가 중국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블레임하는 거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신문이 쓰고 있다는 게참 미국 좋은 나라예요. 한국 같은 이런 기사 쓰면은 당장 그 보조금 안줄 텐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미국 사람의 3분의 2는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이다,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에 이걸 했는데, 발표했는데, 이 조사를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이 이 중국에 반대하는 국민이 가장 많은 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인이 중국에 가지는 그 적대 감정, 그것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시아 학회의 미중 관계 센터 소장인 그 올빌 쉘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이 새로운 봉건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걸 이미 인식하고 트럼프하고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잘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무역 충돌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재 그냥 직물 정도를 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꿰매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사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알리바바의 마 회장은 3월에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이, 어, 그,
코로나 방역 용품들을 기부하는 가운데 100만 개 이상의 마스크와 테스트 키트를 뉴욕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폴춘지는 이 마회장을 영웅의 대유행이라는 그 제하의 기사에서 이 마회장을 세계 3등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마회장이 가진 알리바바는 미국 주식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홍콩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대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 마스크 100만 장 주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것이 주는 간접적인 이익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뭐 기업가가 당연히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그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인 그 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부인이 클라라라는 사람인데 그 함께 2000개의 그 벤틸레이터, 그러니까 호흡기죠. 호흡기하고 수백만 개의 마스크, 그다음에 가글 이렇게 눈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뉴욕주에다가 이제 그 기부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어그 브루클린의 네츠라는 농구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리버티 그 배스킷볼 여자 팀이에요.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미국 내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딸이 여기 캘리포니아의 남쪽에 있는 샌디에고에서 아마 학교를 다니나 봐요. 그래서 University of San Diego 거기에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50만 개의 마스크와 고글을 다시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하키하고 비슷한데요. 그 라크로스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그 팀도 가지고 있어요. 시일즈라는 샌디에고 시일즈라는 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부자들이 미국 와가지고 부동산만 가지는 게 아니고 그 스포츠 구단들 이런 걸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화웨이라 그래서 그 IT 기업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애플을 이기겠다고 하고 있는 화웨이가 사실은 미국에다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는 이걸 뭐 관영통신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이 화웨이 장비가 어떤 정보를 훔쳐가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뭐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일부 이 중국 그 기증자들의 기부 동기에 대해서 의심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스크가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고 없으니까 사실 생색내기에는 너무 좋다는 거죠.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돼서 오는 마스크들이 일부는 뭐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정부나 이런 데서는 모자르니까 중국에다가 뭐 자꾸 주문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기부 행위가 단순하게 그 자선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지금 그 시리 캐피탈의 경우에는 기부금은 이제 기부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시리 캐피탈이 그 하얼빈 제약이라는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2월부터 이제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것을 판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최고 경영자 헬렌 추이라는 사람은 중기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돈이 된다, 사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미국에 이걸 기부하게 되면은 하얼빈이 새로운 시장에서 이름을 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로 자기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법이 좀 엄격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뭐 대량으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인이 하얼빈 마스크를 미국으로 보내는데 이걸 30개의 별도의 상자에 나누어서 보내야 됐고, 근데 또그 보낼 때도 이 상자당 100개의 마스크밖에 못 넣게 돼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뭐 효과적이지도 않고 양도 많이 보낼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이 도네이션 하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무조건 뭐 한다고 받아주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도네이션이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과 미국 정부 간의 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민간적인 교류라든지 노력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또 하나 이해가 있는데 상해에다 기반을 둔그 블루오크 에듀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웨이치 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하버드를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병원 하버드 병원의 네트워크에다가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서 익명의 기증자와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에 미국에다가 어떻게든 손을 내서 이름을 좀 내고 관계를 좀더 개선해 놓고 아는 인맥을 좀 늘리고 싶다 이런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최초에는 그 N95 마스크, 미국에서는 이 K95, KN95 중국 규격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인정하는 N95 규격을 살려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가지고 겨우 만장 사서 기부를 했다고 하는 좀 웃지 못한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니 무슨 도네이션 하면 감사하게 받아야지 뭘 이걸 가지고 아주 뻣뻣하게 그러느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좀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이런 장비라든지 마스크 이런 것들의 주문이 많아지니까 뭐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한편에는 중국에서 뭐 이상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거 뭐 미국에 팔았을 때 잘못되면 미국 정부가 소송을 해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루머들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디나 참 정보가 정확치 않게 돌아다니는 거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그러니까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가 3월 달에 이 장비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그 Salesforce라는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데 Salesforce의 CEO는 그 베니오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알리바바하고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결국은 세일스포스가 알리바바를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도네이션이라는 것도 굵직굵직한 몇 사람들이 그냥 다 주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 게이츠가 그 백신이라든지 어떤 HIV 약을 가지고 도네이션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게만 볼수 없다고 하는 것이
뭐 그런 이유라고 할수 있고, 이런 것도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의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관련된 정치가들하고 또 사회단체 또는 기업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서 그 도네이션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중국의 이미지 또 자기 그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뭐 우리가 자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남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이 아니면서 그것에 그 뭐라 그럴까요? 신빙성이라 그럴까? 그것을 논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스크 만장 주고 뉴욕 타임스에 기사가 나게 할 정도라면은 저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다가 마스크 만장 주면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하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서로 연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끼리의 사회에서 그 도네이션을 하고 그 도네이션 하는 것도 아무나 막 못하고 서로 연결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빌 게이츠가 MIT에다가 도네이션 하는데 성추행범을 저기 끼워가지고 했다고 해서 비난받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뭘 도네이션 하려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도네이션 하는 또 그게 알려지는 것도 이런 그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알려지는 그런 사회 그게 오늘날의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속에서 어떤 일탈, 타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깨어 있는 생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